여자 조인성 씨, 냉혈 조폭으로서의 완벽 변신을 신고합니다. 화려한 액션, 강렬한 카리스마를 분출하는 조인성 씨의 비열한 거리, 티저 예고 촬영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먼저 촬영 들어가기 앞서 가볍게 몸풀기에 들어간 조인성 씨. 태권도 공인 3단의 실력자답게 긴 다리 쭉, 쭉. 아니, 괜찮나요? 이 느낌이 싫었다고 난. 드디어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됐는데요. 아직 몸이 덜 풀린 듯한 조인성 씨를 위해 감독 스태프들 모두 함께 뛰어주는 센스. 계속되는 감독의 요구에 이번에 환상의 돌려차기 쪼뽀! 오우! 브라보! 화려한 액션에 팬들의 환호가 끝나진 않네요. 자,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계속해서 연습에 몰두하는 조인성 씨. 에이그, 결국 천하의 조인성 씨도 조금은 힘이 든가 봐요. 제가 어떻게 좀 찬 음료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아휴. 촬영은 계속되고 이번엔 뛰기 시작합니다. 뛰고 또 뛰고 조인성 씨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인상 깊은데요. 이번 영화에서 비정한 조직의 넘버2 병두 역을 맡은 조인성 씨.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마지막 의리까지 버리고 배신의 배신. 결국 비열한 욕망의 길을 걷게 되는 한 삼류 조폭의 비극을 그려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삼류 조폭 이 남자가 사는 법 살짝쿵 들여다볼까요? 근데 그 영화에 보통이 아닌데 너는 줄란가 모르겠습니다. 쉽게 받을 돈 같으면 너한테 시켰겠냐 이놈아. 떼인 돈 받아내기 1인자 조인성. 그만의 막무가내 비법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모! 야이 개새끼야 돈 갚아! 야이 니 돈 안 갚아! 어마나. 아니 젊은 사람이 정말 너무하는구만. 나중에 다 갚는다잖아. 너 바로 이겁니다. 몸에 그린 용문신 하나로 말문부터 원천봉쇄. 공무주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걸려온 전화도 받을 수 없다. 철저한 직업정신. 저기요 아저씨, 이제 그만하고 갑시다. 아 이게 며칠째예요 정말. 여대생 알바 24시간 대기. 급기야 제 집 안방 마냥 출장 안마사를 불러 100% 풀 서비스까지 아, 받는 이 남자. 뭐 못하냐. 아이씨 팍팍 좀 주물러봐. 돈을 뜯어내기 위해 며칠째 동고동락. 제 할 것 다 하면서 버티는 데야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겠죠. 좋다. 비열하기 짝이 없는 이 남자에게도 순수한 첫사랑의 설렘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야 강현주! 조인성 씨의 시선이 닿는 그곳에 그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그녀와 재회의 순간을 맞이하는데요. 김병두! 어, 오랜만이다. 과연 냉혈조폭 조인성 씨의 가슴에 파문을 일게 한 그녀는? 어우, 한딸기 수선화와도 같은 이보영 씨. 주먹질이 일상이 되어버린 조폭이지만 그녀 앞에선 순수 청년으로 변하는 이 남자 조인성. 그의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단 하나의 빛으로 그 사랑을 키워간다고 하는데요. 그녀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다는 이 남자. 급기야 싸움판이 아닌 조용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고급스러우면서 지금 편의점이 있어요. 여자분 사이즈가 어떻게 되지? 물론 사이즈 압니다. 압요. 누비리로 오는 거예요. 그녀의 발 사이즈를 이 책 한 권으로 알 수 있다굽시오. 액션 누아르 비열한 거리의 첫 단독 주연을 맡아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며 올인 선언을 한 조인성 씨. 날카로운 눈빛, 카리스마와 화려한 액션, 거침없는 문신 연기까지 펼치며 비정한 삼류 조폭 역을 소화해낼 조인성 씨의 비열한 거리, 그의 완벽한 연기 변신 기대해봅니다. 어머, 조인성 씨의 그 가려진 옷 속에 용 한 마리가 살고 있었네요. 참. 용이 부러워 보긴 처음이네요. 아, 조인성 씨의 몸을 잔뜩 또아리를 틀어준 그 용이. 아, 참. 아, 이나저나 뭐.